공무원과 강경투쟁 금융공공성 쟁취하자. 공무원과 강경투쟁 금융공공성 쟁취하자. 금융공공성 쟁취하자. 쟁! 오늘 옵티머 사태의 가장 중요한 핵심 문제인 투자 자산에 대한 공시 의무를 면제해 주었습니다. 그 대한민국의 사모펀드는 우리가 세계 금융 역사에서 잘 알고 있듯이 자본의 안정성과 공공성은 무시되고 탐욕을 향해 질주하게 되었고, 오늘날 이 사모펀드 사태는 그 질주의 결과인 것입니다. 무책임한 규제 완화의 결과 사기꾼 집단이 자산운용사라는 칼을 쓰고 법 테두리 안에서 공공연하게 범죄를 자행하였고, 금융당국은 그 사고가 터지기 전까지 인지하지도 못했고 그 이후의 대응도 매우 부실하였습니다. 지난 4월 27일 사모펀드 사태가 불륜 사태가 계속되자 금융위는 사모펀드 제도 개선 방안이라는 사안을 발표하였습니다. 1년에 초대형 사모펀드 사기 사건을 일부의 부작용이라고 표현하면서 책임 회피에 급급하였고 그 대책도 부실하였습니다. 금융당국은 지금의 사모펀드 사태의 장본인입니다. 지금이라도 자금의 사태에 대해 사과하고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또한 투자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금융당국은 신속하게 사모펀드와 그 관계자들의 자산을 파악하고 동결해야 합니다. 또한 지난한 시간이 소비되는 손실의 산정과 과실 비율을 따지기 전에 추정 손실의 제도를 도입하여 신속하게 손실액을 추정하고 보상하는 자세를 보여야 할 것입니다. 현행법상에서는 판매사는 이러한 사모펀드 운용사를 견제하거나 감시할 구조를 전혀 갖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운용사가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운용에 대해서 사기를 치고 들어온다면 판매사들은 눈뜨고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인 것입니다. 이렇듯 이번 옵티머스 사모펀드 사기 운용 사태는 금융감독의 사모펀드 규제 하나 조치부터 시작해서 금감원의 허술한 감독관리, 그리고 이러한 허술한 감독관리를 노리고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치밀하게 들어온 정말 총체적인 금융감독 관리 실패 사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더욱 참담한 상황은 이번 옵티머스 사기펀드 사태의 모든 피해가 고객들과 판매 직원들에게 모두 남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이미 판매가 불능된 고객들은 물론이거니와 만기가 남아있는 고객들은 하루하루 불안감에 떨고 있습니다. 또한 그 또 다른 피해 중에 하나인 판매 직원들 역시 하루하루 고통 속에 견디고 있을 따름입니다. 이러한 옵티머스 사기 사건이 피해자 보호의 원칙에서 조속히 해결되지 않는다면 금융기관의 신뢰는 물론이고 이제는 금융투자업계 시스템조차도 붕괴하지 않을 거라 장담할 수 없을 것입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서로 네 탓이다, 내 탓이다 서로 떠안고 시간을 벌릴 수 없습니다. 검찰의 수사만을 지켜보고 더더욱 기다려서는 안 될 것입니다. 추가적인 피해를 막고 이 옵티머스 사기펀드의 최대한 빠른 조속을 위해서는 펀드 동결, 펀드 자산의 동결을 넘어서 지금 이 순간에도 빠져나가고 있을지 모르는 모든 옵티머스 자산운용의 자산을 동결하고 신속하게 회수조치에 들어가야 될 것입니다. 최근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모든 사모펀드를 금감원과 전수조사하겠다라고 밝힌 것은 금융감독원의 종전 점검 방식으로는 이러한 사태를 조기에 예방할 수 없다는 것을 금융당국 스스로가 자인한 셈이다. 이번 사기 사건을 주도한 자산운용사에 대한 관리감독 책임과 금융사기와 금융범죄, 금융기관의 도덕적 해이 등을 예방감시 관리해야 하는 금융감독원 본연의 역할을 방기한 것이기도 하다. 금융감독원은 부실한 감독 시스템을 방치한 책임을 져야 한다. 또 다른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한 판매사의 대고객 긴급 유동성 지원 대책 마련에 금융감독원이 할 수 있는 모든 신속한 조치와 방안을 즉각 촉구한다. 또한 금융감독원은 판매사가 피해 고객의 유동성 위기를 지원할 수 있는 긴급 대출을 실행할 수 있도록 기관 협조의 절차적 해결 조치를 강력히 촉구한다. 그것이 지금 당장 금융소비자 보호라는 존립 의미에 맞게 금융감독원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조치이다. 전국 사무금융서비스 노동조합 증권업종본부와 NH투자증권 지부는 이번 옵티머스 사기펀드의 사태 관리 감독 책임기관인 금융감독원이 엄중한 책임과 해결 의무가 있음을 분명히 밝힌다. 이번 옵티머스 사태가 대한민국 금융시스템의 문제를 적나라하게 드러낸 총체적 사기인 만큼 금융감독원을 시작으로 수탁회사, 사무수탁사에 대한 책임도 노동조합은 강력하게 물을 것이다. 아울러 금융위원회
국회, 청와대 등 책임있는 모든 기관을 대상으로 역량을 총집중해 사태 해결을 위한 그날까지 투쟁해 나갈 것이다.